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매직을 하면서 C컬펌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고객 상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발 진단이겠죠.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레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염색으로 인한 그 데미지가 손상이 좀 있어요. 좀 심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보시면 버진 있는 쪽이랑 해서 전부 다 곱슬이 좀 심해요. 네, 곱슬이. 그래서 1차적으로 손상이 있는 염색 모발 부분에는, 자, 우리가 모발을 보시면서도 한 판넬 안에서도 건강머리와 또 손상머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지금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근에서 가까운 버진 쪽에는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요. 전처리 없이 바로 저는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네,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납니다. 환원제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예요. C1,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저어서, 자, 지금부터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들을, 예, 약간 신선한 환원제로 도포해서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빗질 곱게 하시고요. 또 우리 피카에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깊은 연화 원자임들이 어떻게 보시나요? 하는데 쉽게 이렇게 세어보세요. 그럼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팅 후에 잭을 뽑으신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컬도 탄력이 붙고 또 더 우리가 강한 컬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덮개 아이롱을 한 후에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때요? 괜찮죠? 네, 탄력 있게, 윤기 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팅 후에 잭을 뽑으신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컬도 탄력이 붙고 또 더 우리가 강한 컬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덮개 아이롱을 한 후에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때요? 괜찮죠? 네, 탄력 있게, 윤기 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어떠세요? 네, 22mm로 제가 와인딩 했거든요. 네,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또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그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예쁘죠? 네, 좀 한번 또 펼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걸펌 완성했어요.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